이 책은 언어의 온도로 유명한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집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말이란 무엇일까?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말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인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재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항우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반면에 유방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말의 품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하게 들려준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